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봉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생 만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치루어진 가나안 정복전쟁은 거의 7년이 넘어서야 이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을 7년 동안 피빛내라는 전쟁을 통해 차례차례로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전쟁,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을 다 정복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정복한 땅을 열두 지파 각 지파별로 골고루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읽게 되면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맨 앞에서 지휘관이 되어서 칼을 빼들고 직접적으로 가나안 7족속을 치시고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 싸우긴 했지만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앞서 행하시며 적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강도 10도의 큰 지진을 여리고성 밑에 바라게 하심으로 큰 지진을 동원해서 여리고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해가 중천에 멈추게 해서 적을 다 죽이기까지 해가 지지 않게 했습니다. 다섯 왕과 싸울 때도 큰 우박을 동원해서 수박덩이만한 우박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서 가나안 사람을 죽이되 이스라엘 사람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린 큰 우박덩어리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우리가 유심히 공부해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앞서 행함으로 큰 승리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축복과 승리란 건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나안 정복전쟁은 협심 협력 단결입니다. 합심 단결. 리더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고 합심 단결하여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결과 결국은 가나안 정복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둘의 힘으로도 할 수 없지만 둘과 둘이 모여서 함께 힘을 모으자 정말 백전백승하게 된 겁니다. 합심 단결하여 외칠 때에 큰 성열이고도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 앞에서도 아르바도 갈렙과 유다지파가 헤브론에서 쫓아내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것, 이거 역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합심단결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미국으로 부르시고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미국을 선물로 주시고 이곳에 살게 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정신적인 영적인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미국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이민의 삶이나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지상교회들도 마치 가나안 전투와 비슷합니다. 이민 생활은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과 적들을 여러분 대항해 싸워야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도 여러분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신 것처럼 주님 나의 이민생활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이 합심 단결하여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 전두환 대통령 밑에 있던 장세동 씨는 기자들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전두환 씨에게 그렇게 충성과 복종을 잘합니까? 이렇게 묻자 그분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충성을 바치고 때로는 생명까지 건다고 합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서로를 믿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믿고 지도자는 백성들을 믿고 서로가 믿고 인정하여 하나가 됐을 때에 결국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부서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이적적인 결과가 일어나서 결국은 가나안 정복에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여호수아 7장을 강해했는데 오늘 22장으로 건너뛴 이유는 이제 가나안 전투가 거의 끝이 나고 땅이 분배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들은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투가 끝났을 때에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충성된 몇몇 지파를 예를 들면서 그들을 칭찬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두 지파 반인데 어떤 지파입니까? 르우벤 지파, 두 번째 갓 지파, 세 번째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을 특별히 칭찬하면서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려보내면서 축복했어요. 이들은 가나안 동편 지역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쳐부수고 바산과 길르앗과 헤브론 헬몬산까지의 모압 평지 땅을 차지했을 때에 이 두 지파반은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볼 때에 그린필드 참으로 비옥한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여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소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우리 처자식이 이곳에 살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모세가 처음에는 반대하자 두가 몇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면 우리는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은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면 처자식과 양떼와 가축은 길르앗 성에 머무르고 20세 이상의 장정된 껄끄란 용사 4만 명이 가나안 전투와 선봉에 서서 앞으로 가나안 전투할 때 끝날 때까지 선봉에 서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허락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동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면 우리 두 지파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가나안 전투 다 끝날 때까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한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지켰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이 다 끝난 후에 그들의 공로를 취하고
그들의 기업과 장막으로 돌려보내면서 많은 전리품과 선물을 주면서 이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진정한 봉사의 자세, 섬김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봉사의 원리 제일 첫 번째, 공동체 앞에서 한번 약속한 봉사의 서약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임직받을 때 여러분 공동체 앞에서 한번 서약한 그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민수기 32장 16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약 이 성읍 가나안 동편 이 성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이 요단 동편에서 산업을 얻으사오니 그들과 함께 나중에 정복한 후에도 요단 서편 땅은 기업으로 우리가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은 오래전에 모세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그들은 끝까지 지켰어요. 기간으로 볼 때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이젠 더 이상 못한다 그러면서 핑계댈 수도 있었어요. 멀리 두고 온 처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이젠 처자식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텐데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쫓아 성실히 기꺼이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전투 끝까지 참여해서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서약한 봉사의 서약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본문에서 칭찬합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 22장 3절 말씀. 사람은 약속을 하긴 쉬워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약속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반은 모세가 죽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적당히 눈가림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전투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해 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가끔 보게 되면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성치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핑계를 잘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여러분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faith, 믿음이란 여러분 헬라어의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는 충성이라는 말과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피스티스란 단어는 믿음으로도 사용되고 충성으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충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충성은 세 가지를 극복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는 일의 크고 작음을 극복한다. 사람들이 큰 일은 충성하지만 작은 일은 잘 안 하나 그래요. 일이 크든지 작든지 일의 크고 작음을 극복하는 게 충성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의 길고 짧음을 극복해야 돼. 처음에는 잘하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충성이 퇴색될 때가 있어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충성이 변함없어야 돼. 세 번째는 환경의 좋고 나쁨을 극복해야 돼. 환경이 좋을 때는 다 열심히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여러분
충성이 변하게 됩니다. 폴란드의 바사 공작과 부인 카탈리나 자겔로의 사랑, 바사 공작과 부인 카탈리나 자겔로의 사랑은 지금도 사람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폴란드의 에릭 왕은 바사 공작에게 반역죄를 적용해서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그때 부인 카탈리나는 왕에게 찾아가서 애원을 했습니다. 왕이여, 제 남편이 종신형을 받았는데 저도 남편과 함께 감옥에서 같이 복역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말합니다. 부인, 종신형이 뭔지 모르고 말하는 모양인데 종신형이란 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아무 죄 없는 당신이 왜 옥살이를 하려고 합니까? 그때 카탈리나는 자기 손가락에 반지를 빼서 왕에게 보여주면서 애원합니다. 그 반지에는 모스 솔라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그 뜻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 반지를 익스체인지할 때에 모스 솔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희노애락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종신형을 받아서도 남편과 저는 여전히 한 몸입니다. 결혼식 때 한 약속은 유효합니다. 저를 감옥에 함께 넣어주십시오. 결국 카탈리나는 남편과 함께 감방에 투옥되어서 17년간을 복역했어요.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같이 했어요. 끝까지 부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의 원리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서약한 그 약속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지킨다는 겁니다. 봉사의 원리 두 번째, 봉사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는 그 동기가 순수해야 아름답습니다. 봉사는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명예심이나 물욕이나 이권이 개입되면 봉사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추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정복에 7년 동안 생명을 내걸고 참여했어요. 그들은 사실 가나안 서쪽 지역의 땅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평 한스키아 피도도 자기들은 차지할 수 없는 전혀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 이런 전쟁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과 감사로 다른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순전히 다른 형제를 돕는 데만 목적이 있었어요. 약속을 했으니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형제를 돕기 위한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여 생명을 내걸고 헌신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대가나 보상이 없는 봉사를 7년 동안 불평 없이 기쁨으로 수고한 겁니다. 그들의 전쟁의 참전과 봉사는 오랜 인내와 희생을 필요로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여러분 어떤 동기에서 봉사가 되어져야 됩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것이 돼야 돼. 우리에게 준 요단 동편의 그 기업을 감사 감격해서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까지 그들은 아무런 약속 없이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충성했다는 겁니다. 저는 봉사의 원리를 재직 수련회 할 때마다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손가락 한번 내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배우면서 봉사하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재직으로 어떻게 봉사할 것을 배우면서 봉사하자. 제자는 student, 배우는 사람이죠. 두 번째 따라할까요? 더불어 봉사하자.
혼자서 독불장군 내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남과 더불어서 봉사하자. 세 번째 달락까 기쁨으로 봉사하자. 억지로 할 수 없이가 아니라 기쁨으로 봉사하자. 네 번째 조용히 봉사하자. 소리 내면서 봉사하지 말고 조용히 봉사하자. 다섯 번째는 바라지 말고 봉사하자.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인기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추한 욕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라지 않고 봉사하자. 자, 오늘 여기 진정한 봉사의 세 번째는 가장 최고 최선의 것으로 바쳐드리는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떤 사람들을 가나안 정복 전투의 봉사자로 파송했습니까? 자기들의 병사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민첩한 병사 4만 명을 선발했어요. 소위 청년들 중에 가장 싱싱하고 가장 젊고 가장 튼튼한 것으로 골라서 가나안 정복 전투에 여러분 군인으로 투입한 겁니다. 진정한 봉사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봉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 피 흘려 죽기까지 이렇게 생명을 주셨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하나님은 주셨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리지 못할 가장 최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시간도 내가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도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할 거 없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가장 귀한 시간 골든 타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으로 정하고, 바쁘고 피곤하지만은 예배의 우선권을 두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월십 서비스, 예배 봉사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내 자신과 가정을 위해 쓰다가 이제 좀 물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십일조도 드리고 남은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가정을 위해서 쓸 것이 많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떼어서 십일조와 감사의 예물을 믿음으로 바치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요. 젊음이 지나가고 이제 할 일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봉사 좀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가장 노른 자와 같은 우리의 시간과 젊음을 주를 위해 바쳐 봉사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물질, 가장 귀한 젊음, 최선의 값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봉사예요. 저는 21살에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님, 저는 아직 젊고 어립니다. 아직 세상도 모르고 철이 없는데, 세상도 좀 알고 좀 즐기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세상 경험도 해보고 인간관계도 좀 많이 해보고 인생을 좀 즐기다가 한 50쯤 되면 그때 제 인생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 주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은, 너의 젊음, 너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때에 너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이야기하는 거 마칠게요. 디엘 무디라는 소년이 있는데 제 부친이 왜 하나님이 디엘 무디를 쓰셨는가 하는 책을 번역했어요. 디엘 무디라는 소년은 그 아버지가 원래 가난한 벽돌공으로 벽돌을 나르고 또 벽돌을 갖다가 쌓는 일을 했는데, 하루는 큰 사고가 나서 그 아버지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0명의 가족을 남겨놓고 사망하게 됐어요. 밥벌이 하던 아버지가 죽으니까
온 가족이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되게 됐어. 그 10명의 아이들 가운데 디엘무디가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 디엘무디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못하고 17살 때 보스톤의 구둣방에 취직하게 됐어요. 구둣방의 주인이 제시하는 한 가지 조건은 교회 학교와 주일 학교에 절대 빠지지 말라. 그 조건으로 취직을 시켜주었어.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주일 예배에 참석했고 교회 학교 예배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그러다가 은혜 받은 디엘무디는 어느 날 구두를 고치는 양화점 뒷방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소년의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나가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됐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배운 인생 철학의 교훈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나의 일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은 가장 먼저, 나의 일은 나중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하고 내 일은 나중에.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쳤는데 결국은 이 디엘 무디는 나중에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불을 뿜는 그의 설교를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디엘 무디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성령 충만한 그의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어. 미국과 영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헌신하게 됐어.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내일은 나중에. 이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 소년을 위대한 인물로, 자기의 가장 귀한 젊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이제 자기의 처자식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동안 7년 동안의 생명을 내걸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약속을 지킨 이 두 지파 반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나와요. 제일 먼저는 칭찬하고 축복하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많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게 했어요. 전리품을 나누어주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선물을 가지고 이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12월 둘째 주일 연말의 계절,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축복한 것처럼 축복합시다. 그동안도 같은 신앙의 형제와 동지로서 1년 동안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봉사자들을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불우하고 가난한 병중에 있는 사람들. 이 성탄의 계절,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는 계절 아닙니까?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가서 우리 주변에 내보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 양로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이웃, 유학생들, 여러분 돌아보시고 위로해서 우리도 여러분 진정한 봉사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